이런 게 낫죠, 여기다가 이렇게. 어, 네네. 이게 낫죠. 네. 됐어요? 네, 잘 들어요. 갔어. 어제부터 누가 본다 제주도 사는 줄 알겠어 진짜. 아니 언제 언제까지 있는 거지? 나 한 매년 한 3, 4주 있다 갔던 거 같은데. 아, 그럼 언제 가 그럼? 아직 한 2주 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날짜를 특별히 잘 잡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. 아, 그냥 싫어 온 거지? 나도 지금 얹혀 있어가지고. 얹혀있다. 아니 다른 거 뭐 수창이 형 막 해가지고 네. 하긴 했었어요 내가. 뭐? 수창형 그 뭐 유튜브? 와. 아 그거는 그냥 진짜 그냥 털 나온 거고. 나도 중국은 거의 안 가봐가지고. 지금 어디서? 저 이게 함덕 쪽이요. 함덕 해수욕장.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뭐 놀러 온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. 여기 오니까 할 게 없어요. 골프도 치고 뭐 좀 뭐 이래저래 레저를 즐기는 게 한번 캠핑 장비 갖고 와가지고 캠핑 한번 갔었고 비초 딱 먹고 와가지고 아 원래 더 일찍 갈라 그랬었는데 캠핑도 딱 그 예약을 해놓고 1군 콜업을 받아가지고 못 갔어요. 그때 이제 가을 때쯤 겨울 돼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또 거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요즘도 낚시해? 안 좋은 거 다 해요 저 지금. 뭘로 안 좋아? 왜 안 좋아? 낚시, 골프, 캠핑. 나는 원래 혼자 했어요 혼자? 낚시를 원래 혼자 다녔어요. 근데 이제 그 윤덕이나 뭐 재영이도 가끔 갔었고 올해는 많이 못 갔다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많이 갔죠. 강화도, 뭐 철원, 그다음 뭐 충청도 등산도 갈러 다 갖고 왔거든요. 아이젠하고 스피치랑 이런 거 다 들고 왔거든요. 아니 등산했고 설산. 아 설산. 옛날에 가보고 작년에도 갔었어요.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비가 없어서 다시 내려왔어요. 아 장비 안. 아니 나는 지금 옷도 없어가지고 골프복 입고 왔어요 지금. 골프복. 아. 아니 나는 그냥 옷 딱 두 벌 갖고 왔어요. 아 진짜. 맨날 크록스 신고 다니고 여기서. 맨날 입었던 옷, 맨날 저기 등산복 같은 거 입고 그냥 뭐 카페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점심에 일어나서 기사식당 가고 맛있다니까 그거? 가정식 백반 이렇게 나오는 거? 그 뷔페식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. 되게 맛있어 사실. 제육볶음. 네, 7,000원 딱. 근데 이 내장 내비게이션 쓰는 사람 잘 없잖아요? 나는 내비를 잘 안 써. 그래요? 아니, 나 웬만한 데 다 알아가지고 여기는 몰라서 내가 하는 거. 근데 진짜 이건 2군 매니저도 나뭐 1군 올라가라는 하는 게 되게 어렵게 얘기해 이제. 2군 내려가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1군 올라가라고 하는 거를 어렵게 얘기해. 근데 그때가 이제 내가 그 전에 은퇴 이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서산에 있을 때 전에 나 꽤 오래됐거든요 얘기한 지가. 언제지? 어쨌든 1군에 있을 때 얘기를 한 거니까 못하겠더라고. 올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? 예전부터 좀 그런? 작년부터. 작년부터? 작년부터. 실력 저하? 실력 저하? 그냥 내 노력도 부족했고 또 결과를 못 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1군에 있는 게. 어째 그리고 또 후배들은 또 괜찮게 다 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. 괜히 내가 후배들 자리를 저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근데 그런 생각은 내가 좀 더 어렸으면 뭐 솔직히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다 경쟁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나는 모르겠어요. 그냥 경쟁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다 좋은 후배들이고 그냥 같은 동료고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도 어차피 얘네들 과정을 거쳐왔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결과를 못 내고 있고 하니까
아, 내가 뭐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, 어느 순간. 근데 그러면서 또 그냥 또 유종의 미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, 아, 지저분하게 끝났어. 잘 하면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, 난 사실 기량 저하를 한 번도 못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. 기량 저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잘할 수 없고, 그냥 좀 운때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, 좀 어쨌든 어린 후배들한테도 더 우선순위 기회 이런 게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커리어적인 부분을 관리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내 힘이 딸린 것도 아니고, 근데 이제 좀 마음가짐이 내가 좀 이제 좀 저 좀 뭐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그게 연관이 돼가지고 좀 어쨌든 기량 저하라기보다는 결과를 못 냈던 것 같아요, 그런 부분에서. 병호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형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하면서 애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다 뭐 아쉬워하고 애들도. 근데 좀 저도 힘들더라고요, 하다 보니까. 어쨌든 이제 주변 동료들이 없다는 거. 에, 되게 커요 그게, 어떻게 보면. 아, 근데 의외로 나는 아쉬운 건 없었어요. 의외로 갑자기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었고 뭐 계속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, 항상. 계속 비시즌이에요 이제. 내가 저도 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연습량이나 이런 거는 뭐 어렸을 때보다 확 줄어들었고, 내가 선수를 하고 있을 때 공을 한 20일을 안 잡고 있어도 솔직히 던질 수 있었어요, 저는. 근데 아 이제 그만둬야지 하고서 이제 딱 마음을 먹고 한 달을 딱 있어 보니까 어 지금 아예 못 잡을 것 같아요, 공. 진짜 완전 내 몸이 일반인 된 것 같아요, 리셋. 그리고 뭐 만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. 보도자료에서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좀 원없이 던지긴 했다고. 아 좀 많이 던지긴 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긴 했었어요, 던지는 거에 대해서. 몸도 좀 힘들었고. 근데 뭐 다들 아프면서 하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애들을 내가 잘 못 봤어요. 아니 어쨌든 나는 그것도 있어요. 이건 찍어야 돼. 이제 포인트가 아니야. 내가 찍어야 돼 이거. 나는 이제 내가 그래도 뭐 야구를 잘하건 못하건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했던 건 한 번도 사건 사고 없이 선수 생활 마감했다는 거.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해. 뭐 하나 조그만한 그런 건수조차 없었다는 거. 그거 아, 나 되게 생각보다 되게 뿌듯하더라고요, 어떻게 보면.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. 1년에 한 번은 먹을까 말까. 한 번. 구단 회식 때. 이제 그거 그럼 없어져가지고 못 먹잖아요. 그래서 저번에 한 2년 만에 소주 5잔인가 먹었어요. 아니 이런 카페에서 카메라 들고 있으면 유튜버인 줄 알 거 아니야. 아 세상 진짜 세상 불편하게 지금. 아까 들어갔는데 이러고 있으면 좀 그래가지고. 더 좋은 네. 에거딘 찍으러 가셨을 때 여기 이렇게 뭐지? 아 그게 몇 년도 유니폼인지도 몰라가지고. 아 팬들이 그 감동받았어요. 아, 그래? 일부러 이 패치 있는 유니폼 가져간다 보다고. 아니 유니폼이 없는데 유니폼이 막 분홍색 돼 있고 네. 그냥 흰색이 물들어가지고 제 라커에 보면은 옛날 유니폼부터 그냥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. 예. 그 시리즈 한다고 다 짐을 치워가지고 새 거 아무거나 들고 왔는데 그거였어요. 현대 유니폼 입어보려다가 안 맞을까봐. 유니폼을 따로 소장은 안 하나? 아, 저 안 했어요.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냥 락커에 걸려있었어요, 다. 오래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지만 보면은 뭐 넥센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대로 있어가지고
한 번도 안 치워가지고. 유니폼이라는 글러브 같은 거 다 뭐 주위 사람 나눠주고 그래요? 뭐 처음에는 뭐 주변에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,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저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. 작년부터 제가 글러브를 거의 안 써가지고, 아 진짜 누가 달라면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. 아니면 조금 알아봐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막 이렇게 그런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초이스가 할 수가 없잖아요. 어렸을 때 운동을 하면서 너무 어렵게 자라가지고 글러브 하나 가지고 진짜 몇 년을 썼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1년에 몇 개씩 쓰고 다 이렇게 야구를 하지만 예전엔 안 그랬으니까. 근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 친구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예전에 비해는 많이 없겠지만 그런 저기 친구가 있다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컨택할 수도 없고. 뭐 은퇴식을 어느 경기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요? 은퇴식에 대해서 저 아직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. 그냥 그런 건 있어요. 그냥 최대한 피해 안 가게. 솔직히 저 성격이 부끄러움 많이 타요. 좀 사실 안 하고도 싶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서운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은 고민이에요.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많아져요. 나한테 선택지를 준다 그러면. 아니 상수가 그 얘기는 했어요. 나한테도. 아 내가 은퇴한다고 했을 때 상수가 팀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얘기했거든. 형 은퇴식은 내가 꽃다발 준다고. 그 부분에서 아 형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. 그러면 같이 있는 애들이 없어 사실 이제. 나도 다 너무 어린 후배들이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뒤로 가가지고 또 분위기 이상한데 또 하면 또 그런 거 같고 막 나 했다가 뭐 연패라도 들어가 봐. 세상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. 장 감독님인가? 장 단장님이지 이제. 그냥 개인사 이런 말 얘기하다가 아 감독님 근데 저는 은퇴식을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족이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이 생각은 해요. 뭐 은사님이나 팬이나 괜찮다. 팬이랑 하는 게 낫겠다. 어차피 내가 뭐 해준 게 없으니까. 현대 때부터 오시는 분도 있고 사실 몇 명 없어요. 내가 오래 뵀던 분들은. 아 이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진짜 또 이러다가 또 해 비치면 또 괜찮아지고. 요번에 인터뷰할 때도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선수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이런 거. 일단 학교 후배를 한 번도 못 만난 거. 아니 한 자리에서 18년은 있었는데 학교 후배가 한 번도 안 들어왔어. 맨날 물어봤어 스카우터들한테. 올해는 어때요? 이러면서 하도 안 들어오니까. 아니 너무 안 들어오니까 아니 나중에는 어 도대체 학교 해체됐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. 나 지금 여기가 얼어가는 것 같은데. 그래요. 말이 안 나와. 입술 혹시 파라지지 않았어요?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. 선수하면서 뭐가 많이 기억에 남냐. 아무리 내가 고민해봐도 한국 시리즈 간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개인 시즌 이거는 잘 생각이 안 나. 예를 들어 오늘 잘했어 경기를. 오늘 인터뷰를 해. 그럼 기억에 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한테 물어보니까 가을 여우밖에 생각이 안 나.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시리즈? 우승을 한 해도 아니고 난 14년도. 14년도.
워낙 멤버가 좋았어. 신인 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, 아니, 너무 뭘 몰랐고 그때는. 나는 그 선수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나 얘기했고.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만둘 때쯤 되니까 너무 좋은 선수들하고 야구를 한 거야. 그래도 계속 선발 중간 마무리 다 해봤잖아. 본인한테 좀 잘 맞았던 건. 솔직히 다 재밌었어. 다 재밌었어. 내가 몸이 괜찮았다 그러면 선발이 제일 좋았을 거고, 몸이 안 좋아지면서 중간 하다 보니까 또 중간도 나는 너무 재밌게 했고. 선발은 어쨌든 제일 스포트라이트 받고 제일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, 잘했으면 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충분히 따르는 보직이었다 생각하고, 중간은 결과는 좀 못 받을 수 있죠. 요거는 좀 약할 수 있는데. 요거는 좀 약해, 확실히. 욕도 제일 많이 얻어먹는 직업이고, 잘했는데도 좀 티도 좀 덜 나는 위치고, 못했을 땐 너무 그게 티가 나는 필승조나 뭐 세이브 상황이나 약간 요럴, 그 투수들의 약간 장점은 그거 하나. 돈은 많이 못 벌 수 있지만 희열을 느낄 수 있어. 희열을. 이거는 특히 이제 표정이 되게 이제 무덤덤하잖아요.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정말 잘한 거예요? 나도 막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. 마운드에서 불안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. 그러면 뒤에 수비수들이 다 본다고. 걔네들도 같이 막 긴장한다고. 네가 긴장하고 있으면 에라도 더 잘 나오고, 그냥 같이 불안해지니까 니네들의 경험이 쌓아질수록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긴 해요, 그 부분에 대해서. 그리고 내가 뭐 화가 안 나가지고 막 그런 아무 표정 안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어린 후배들이 많아지면서 창피한 거야, 내가 막 화내는 게. 올해랑 작년에 유전 선수가 반응해서 약간 웃는 쪽이 더 많아졌다, 결혼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생각이 나오고. 올해랑 작년에? 네. 무슨 이유는 딱 하나, 그냥 원아웃 잡기가 힘든 거야. 그래서 나중에 허탈한 웃음이었어, 그게 나한테.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뭐 화가 아니라 그냥 허탈해서 웃은 거야, 허탈해서. 와, 또 맞아?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. 뭐 내가 뭐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랬을 때 승부처가 다 넘어간 상황에 나가가지고도 뭐 그냥 괜찮게 내용이 됐어도 그냥 그 전하고는 좀 더 내가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, 마음. 그래서 약간 좀 후배들을 다 좋아, 너무 어리잖아요 다. 그러니까 나도 그냥 끝나고 나서는 막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, 사실 거의 막판에는 즐겼던 것 같아요, 그냥 즐겼어요, 그냥. 일로 와야지. 얘를 하나 올리고 삼겹살 하나만 올릴게요. 저 삼겹살 하나만 줘요.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막 그렇게 막 잘한 선수가 아니었지만, 왜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, 아 그래 미련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. 너무 내려놓았던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뭐 더 해야지, 내가 뭐 진짜 뭐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 딴 데 가서라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당일도 안 들었어. 구단에서 나를 저기 외부 공채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가 은퇴를 하느냐, 이 차이가 되게 엄청 큰 것 같아. 그냥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웨이버 공시 당하면은 그렇게 더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. 대다수가 내가 은퇴 그만하겠습니다 한 선수들은 그런 선수를 못 본 것 같아.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선수도 있었겠지만 좀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. 결국은 안 하는 거지만 뭐 부모님이 더 아쉬워하고, 그냥 다 주변에서 오히려 더 너 괜찮냐 막 이렇게 나한테 괜찮아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냐. 아, 진짜 괜찮아. 아, 내 성격일 수도 있어, 이건. 아, 물론 그런 요인도 있었던 것 같아.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, 구단에서도 이제 뭐 그 후에까지 이렇게 품어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, 마음 먹는 게.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, 이게 사람이 쉬는 턴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.
그래서 야구도 아 정말 힘들게 했지만 한편으론 아 되게 그냥 재밌게 했다 약간 이 생각도 들었어 나는. 이때 이 순간에 들어가면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냥 다시 아마추어? 아마추어 왜?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냥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 와가지고 일단 첫 회부터 신인왕까지 했는데. 아 그러면 다시 그냥 신인. 아니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 내가 야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재능이 없는 건 아니었어. 나 어떻게 보면 순전히 좀 재능은 많았어요. 노력 대비 재능은 있었어요. 내가 솔직히 아프고 나서 좀 잘 못했어요. 운동을 연습을 이런 걸 못 하겠는 거야 연습을.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운동을 하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운동량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. 근데 물론 내가 뭐 스피드가 저하되고 이런 거는 아팠던 요인이 커요. 되게 몸에 그러면서 완전 내 몸이 한번 진짜 뒤집어졌으니까.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야구를 프로판에서 했다는 거는 그냥 아 재능이 있었구나 약간 이랬어. 그럼 아직도 그럼 계속 그냥 계속 약 먹고 그래요.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원인이 안 나오니까 이과 저과 막 이렇게 협진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어. 다른 이제 과랑 협진을 하고. 병명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이게 뭐 완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때 심란하셨을 것 같은데. 생각보다 덤덤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덤덤했어. 그럼 이미 내가 통증을 느낄 거 다 느끼고 나서 병명을 들은 거여가지고 만약에 병명부터 듣고 통증을 나중에 느꼈으면 막 미쳤을 것 같은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뭐 죽는 병 아니니까. 근데 이제 그거를 주변에 어느 순간 내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점점 까먹더라고. 그게 왠지 내 약점이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. 그래서 누나가 막 그 다큐 3일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아 싫다고. 너무 이제는 공감이 가니까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이제는 놀랐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고 이런 거 막 알리고 싶은 거 되게 조심스럽게 연락이 있었어. 이게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. 모르니까 그냥 뭐 병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그 병들 걸렸던 사람들은 알 거야 이게. 나한테 보자마자 아 어떻게 운동하세요? 이런 거야. 먹고 살라면 해야죠. 내 이랬거든. 먹고 살라면 해야죠. 그래서 뭐 나중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지금은 마이너스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. 그래서 안 했어요.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거 직업병인 줄 알았다 이거. 운동을 해서 아픈 거구나. 맨날 그 안영태. 아 문제의 안영태 트레이너. 왜? 맨날 나보고 잽 쓰지 말라고. 아. 아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은사야 은사. 유일하게 부실했어. 네가 할 수 있다고. 넌 잽이라고. 안트레너 한번 연락해볼까? 아유 이게 누구셔? 아유 안트레너님. 어? 안트레너님. 아, 안트레너님이라니. 아니 형 지금 이거 못 찍고 있어. 말 조심해. 어? 말 조심하라고 못 찍고 있으니까. 뭘 찍고 있어? 아, 저 은퇴 영상. 너? 아, 형 혹시 술 먹었어? 나 지금 술 먹었지. 아, 그럼 위험한데. 지금 찍으면 안 되지. 아니야, 어떻게 내가 저기 가장 고마운 은사로 형을 뽑았거든. 아, 너 하지 마, 진짜 나를 왜 하냐, 딴 사람의 김은 코치님의. 누구? 내가 김은 코치님. 야, 또 용인 코치님 옆에 계시나 보다 또. 아. 아니, 없어 없는데. 야, 나는 아니지. 아니야 내가 좀 돌아보니까. 난 아니야. 다들 나한테 어떻게 운동했냐, 그 아픈 걸 어떻게 참았냐 해도 형 혼자 나한테 잽 쓰지 말라고. 난 지금도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난 아니야. 난 아니니까 나 빼주면 나 진짜 긴장하게 만들지. 아 형 알지 새가슴인 거. 아니 그냥 전화했어. 아 그래? 네. 어디야? 나 제주도예요. 침나네? 제주 형. 언제 갔어? 형
내주마 이따 전화할게요. 알았어. 네. 막 아까도 막 얘기했잖아 우리. 나 정말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아. 근데 딱 한 포인트가 있었어. 난 막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자기 SNS에서 막 이렇게 보내주잖아. 근데 몇몇 그 아마 내 팬분 중에 한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 그런 그런 막 하면서 막 영상이랑 막 이런 거 같이 해주면서 어 그래도 자기가 뭐 이렇게 되게 힘든 순간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내가 힘이 됐다 뭐 좀 내가 뭐라고 약간 이런 거죠. 내가 뭐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감정이 약간 있더라고 내가. 그러니까 아니 나는 딴 것도 아니야. 내가 뭐라고 왜 나 때문에 누군가 힘을 받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. 나는 내 먹고 살기 바빠서 던졌는데 응? 약간 그런 거 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잘하고 가는구나 약간 그 포인트는 있었어. 나는 내 할 거 했을 뿐인데 일단 또 생각하니까 아 그래도 못하고 가진 않는구나 그래도 고맙다 약간 이런 거지. 사실 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있잖아요. 나도 이렇게 한살한살 먹을수록 그런 막 팬들하고 관계가 약간 가족 같았어요. 나중에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내가 막 혼낼 때도 있었고 아 막 그렇게 막 오빠 막 소리 크게 지르면 중요하라고 막 내가 다른 사람보다 팬이 없는 거 알고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면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러면서 아 그냥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귀엽죠. 그냥 귀엽죠. 그리고 막 항상 너무 잘해주셔서 약간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다 그냥 막 동생 누나 같은 분들이었어 다 나한테는. 그래서 막 팬서비스를 내가 못한 적이 있었나? 난 내 팬들한테는 되게 잘했는데 이러면서 뒷바라지 해준 뭐 와이프도 없었고 난 독고다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팬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뭐 어머님은 그냥 멀리서 응원하시면서 용돈 충분히 드렸고 아니 물론 어머니도 모셔야죠. 모시는데 내가 야구할 때 제일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저분들인 것 같아. 그냥 팬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주가 돼야 될 것 같아 내가. 아 뭐 한 명이면 한 명, 두 명이면 두 명 상관없으니까. SSG 김상수 선수. 아 지금 이제 이거 찍고 있어 우리. 아 진짜? 워낙 둘이 뭐 자주 만나고 자주 통화하고 하는데 응? 이제 형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네가 좀 진지하게 한번 형한테 좀 마지막 인사 좀 해봐. 형 잘 선택했고 잘 선택했어? 아니 그만하고 싶다며 형이 힘들다며.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. 예, 형이 은퇴하는 거에 영향을 끼쳤지 너네들이. 형 나도 없고 뭐 재영이도 없고. 야 그렇더라고. 나도 그래요. 그나마 난 재영이가 와가지고 좀 뭐 그나마 같이 웃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나마 나도 하는 거지. 이게 참 그래서 동료라는 게 팀워크나 뭐 동료라는 게 아 진짜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죠. 중요한 것 같아. 형님 봐서 이제 뭐 주변애가 없어지니까 주변 동료들이 없어지니까 와 이게 잘 못하겠더라고. 있으면서도 뭐 낙도 없고 어차피 뭐 운동을 하는 거지만 좀 약간 그래가지고 좀 진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긴 했어 이 동료들이. 그래가지고 너가 신재영을 영입했다는 얘기가 영입을 해요. 그러니까 형도 재영이가 어쨌든 다시 이렇게 야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만두지만은 재영이가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둘이 얘기하잖아. 너무 잘 됐다고. 그쵸 잘 됐죠. 아니 근데 저기 오준 선수가 마케팅이 되나? 아니 뭐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팔라고 마케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년에 뭐 5장 파는 사람 이게 나오나? 사이즈가? 순간은 강진
첫 번째는 강진. 아니 강진이 좀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는 저기 주원이 아팠을 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마지막 기억 남는 게 준우승 하고 나서 마지막에 좀 씁쓸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선배로서는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밝은 선배였는데 나한테는 좀 냉정하고 좀 그러니까 내가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준 선배였던 것 같아요. 내가 야구를 지금까지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선배지. 나 또 중간 투수들 그 힘든 점이나 뭐 이런 것도 제일 많이 알고 또 그런 거 도와주고 한 40홀드 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인 것 같아 나한테. 혼자였으면 중간에 아마 좀 못하지 않았을까. 근데 옆에서 주원이 형이 있어서 한 것 같아. 맞아, 형도 돌아보면 좀 너한테 좀 채찍질을 많이 한 것 같아, 형이 옆에서. 그러니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형밖에 없었어요. 너야 뭐 진짜 지금 운 되게 좋은 거라고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. 끝나고 나선 그랬잖아, 운도 실력이라고. 저. 야, 형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네가 형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. 아, 은퇴식 했대 꽃다발은 형 너가 준다고. 아, 그 얘기를 또 형이 했거든 아까. 그건 개인적으로 줘라 그냥 나중에 만나거든. 아이씨 저번에 저번에 한번 필드비 내줬잖아요. 그리고 형 같은 선배도 없을 거야. 나 은퇴식 선물 뭐 해달라고 막 이렇게 내기하고 다니는 선배는 형밖에 없을 거야. 네, 너무 통화 길어지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저기 나중에 얘기하자. 내가 후배가 아니고 선배니까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있던 동료들이 차라리 형들이 떠났으면 괜찮았을 거야. 근데 같이 어울던 후배들이 자꾸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. 난 야구를 오래 하면 무조건 겪어야 되는 약간 그런 거 같아 이거는. 선생님. 권창아. 예. 형 지금 뭐 은퇴 영상 하나 찍고 있거든. 예. 다른 건 아니고. 네. 형 은퇴하면 이제 은퇴했잖아. 그래서 야 후배들 연락해가지고 아. 한마디씩 해달라고. 네. 그거 하려고 전화했어. 뭐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같이 선수생활 했었는데 그래도 끝나고 보니까 자꾸 저는 잘 못 챙겨드리고 아쉬운 것만 먼저 생각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아프신데도 이렇게 내색 안 하시고 같이 야구 있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후배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상입니다. 너무 인터뷰형이었어 지금. 권창이가 좀 이제 힘들어하면서 내가 좀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. 그 전에는 내가 막 권창이 혼낸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. 막 싫은 소리도 하고. 근데 이제 권창이가 좀 힘든 시간이 가졌을 때 내가 좀 많이 다가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밖에서도 막 보게 되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 같습니다 진짜. 형도 좀 아쉬운 건 있어. 네. 네가 빨리 좀 더 못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잘하다 보니까 어려운 후배였지. 나는 형 제주도에 있는 줄 알았네. 나 제주도야. 예? 형 제주도야. 진짜로? 너 제주도 어디에 있냐? 저 지금 애월에 있는데 오늘 가요 근데. 아야 애월에 있었어? 그래 야 하여튼 알겠어. 조심히 올라가고. 네, 고맙다. 어? 네. 자 이제 좀 진지한 거 말고 웃긴 애로 가볼까? 아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 어떡해. 감사해요. 고생했어. 네. 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진짜 눈물이 메말랐다. 네? 이걸 어디 챙겨 왔어요? 네? 어디 챙겨 왔어요? 주문했지. 주문했어요. 어디서요? 제주도에서. 아 제주도에서. 뭐 안에 다른 건 없고. 자, 그럼 이제 연달아서 가야죠. 야, 뭐, 컬러링들 다 나오네. 선생님. 예, 후배님. 예. 사랑하는 후배님. 예. 너 혼자 있냐? 네, 집이에요. 어머니 건강하시고?
아니 그럼요 뭐. 아 형 너 걱정이 많아서. 왜요 왜요? 어? 아 형이 항상 너 걱정하잖아. 아 그렇죠. 그런데 뭐. 아예 혼자서 할 나이 됐고. 열심히 해야죠. 아니 아 열심히는 그만하라고 형이 얘기하잖아. 네. 잘하라고. 어? 그렇죠. 열심히 아무 의미 없어 지금. 잘해야죠. 그래 우선 뭐 별일 없고? 네 뭐 그냥 운동하고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. 형한테 좀 한마디 좀 해줘봐. 도대체 어떤 선배였는지. 제가 또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. 아니야 아니야 그냥 뭐 네. 욕해도 되고 알아서 편집해 주시니까. 뭐 짜내기 하면 야 짜내기라는 표현 좀 그렇다. 어? 그 뭐 얘기하자면 뭐 사실 형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배울 게 많은 선배였죠. 얘기는 안 했는데. 얘기는 안 했는데 뭘 배워? 네, 뭐 옆에서 형 지켜보면 뭐 진짜 몸도 안 좋은데. 네, 또 형 또 할 거는 또 형이 알아서 잘 하잖아요. 그치? 네, 그런 거 또 형이 그런 거 많이 보고 배웠죠.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아니야, 아니야. 노력은 형보다 너가 네. 더 했던 거 같아. 아, 노력은 하되 좀 방법이 좀 잘못했던 거 같아요. 네. 아니 근데 재영아 너한텐 도대체 형은 어떤 선배였니? 아 근데 뭐 야구적으로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선배였죠. 뭐 리얼로 얘기하면 진짜 항상 감사한 선배였습니다. 네. 아 맨날 재영이가 나한테 갔거든. 형이 도대체 왜 잘하는지를 모르겠다고. 왜 잘하는지 모르겠다.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왜 잘하시는 거냐고. 빈말이죠 형님. 아니야 아니야 너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다니까? 부러워서 하는 얘기였죠. 어?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빨리 그만하고 후배들 좀 길 좀 열어주라고. 아 이 소리 너무 자주 했어. 너무 자주 했어. 내 형이 막상 또 그만두니까 또 마음에 걸리네 여기. 그래서 이 소리를 정말 많이 해서 내가 형이 너보다 오래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거를 솔직히 아쉬운 거 내가 야구하면서 아쉬운 거 이거. 제 형이보다 빨리 그만뒀던 거. 난 솔직히 얘가 독립리그 가가지고 다시 솔직히 살아날 줄 몰랐었어. 나는 그만하라고 했었거든 얘한테. 그만하라고 솔직히 더하면 뭐하냐 이러면서. 근데 아 내가 많이 배웠어. 내가 그래서 형이 사과할게 이랬거든. 아 나 솔직히 너 이런 부분에서 존경했다고. 그 끝까지 하는 모습 보면서 아 근데 난 진짜 얘 보면서 나 솔직히 감동 먹었었어. 아 뭐 난 솔직히 네가 전화 연결하면 더 재밌게 해줄 줄 알았는데. 네. 아 제가 많이 죽었네요. 아 너 근데 진짜 너 말주변이 왜 이렇게 없어졌냐. 그러니까요 제가 왜 진지하게. 야 라이브도 아닌데 이런 거에 좀 약한 거 같아요 제가. 아니 야구공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또 절어.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. 사람들이 몰라요. 어? 아 다 알아. 야 KBO 야구 팬들이 다 알아 너 저는 거. 아 난 진짜 네가 승승장구 했으면 좋았을 텐데. 네. 그냥 승하고 말아가지고. 형이 진짜 아니 승승장구를 해야지 왜 승하다 말아. 형 어? 아, 올라갈 때 있으면 떨어질 때 있고 왜? 형님 아 떨어지면 잘 못 올라가 재영아. 그거 다 그냥 그거 다 쓸데없는 허황된 말이야 그런 거 진짜. 아니 쓴소리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지금? 아니 이게 뭐 너한테 너는 이제 뭐 다른 애들이 다 이미 해줄 건 해줬어. 야, 너 아, 잘 되라고 형이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 또 괜히. 형이 너한테 형이... 무슨 말을 바라냐. 그런 건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. 감사. 그래 어디 얘기하면 형이 막 골프화 같은 거 사준 거 이런 거 얘기해주고 선물 사주고. 아 형 야 나이 내일 모레 마흔인데 막 선물해주는 거 쉽지 않다 남자들끼리. 그러니까요 저 진짜 응? 찐으로 감동 먹었잖아요. 상수 형도 갑자기 저기 티아라 싹 던져주면서 선물이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상수는 겨울 옷은 안 사줘. 항상 여름 옷 사줘. 어떻게 알았어요? 어? 반팔 사줬는데 어떻게. 아 그니까 지금 영하 5도라고 얘기해. 아 반팔이 제일 싸거든. 상수는 항상 반팔만 사줘. 어떻게 알았지? 근데 재영아 너 통화는 분량이 별로 안 나올 것 같다. 이제 이만 끊자. 야 너 진짜 인터뷰 안 한 지 오래됐구나. 갔죠. 애가 감이 떨어졌네. 아 야 하여튼 알았다 이제 그만 끊자. 알겠어 형님. 형님 어 축하드립니다 한테. 어 고마워. 네 형님. 어. 드릴게요. 어.
나도 이제 얘기거리가 떨어진다. 여보세요. 아, 저기 히어로즈의 심장 병호야. 히어로즈의 심장이야. 아이, 아 형 지금 밥 먹고 지금 뭐냐 네. 직원분들이랑 그냥 이거 영상 찍고 있거든. 그래서 네. 이거 형 은퇴 영상 이거 하는데 후배들은 네. 이제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얘기나 좀 해달라고 어떤 선배였는지. 어, 뭐 형이랑 지금 같이 한지도 오래됐고 형의 성격도 알고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거나 그럴 때 올바른 길로 잘 알려주고 그러던 선배가 은퇴하고 그러면서 점점 나도 외로워지고 그런 부분이 좀 사실 많이 슬프고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형은 한 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발도 했지만 또 중간도 했고 힘든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런 역할 상관없이 꾸준히 오랫동안 야구했다는 것 자체가 존경받을 만하고 나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항상 잘 따르고 할 수 있었던 그런 형이었기 때문에 은퇴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나 너무나 되게 안타까웠고 아쉬웠고 슬펐고 더하길 바랬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진짜 형까지 떠나니 이제 내년에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. 야, 아까도 형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. 사실 형이 은퇴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후배들이 이제 타팀 이적을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영향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. 다들 이렇게 잘 지내고 이랬던 후배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좀 외롭더라. 그러니까 야구는 하고 있대. 뭔가 좀 형이 은퇴라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었어. 분명히. 근데 막 형도 그런 얘기 했잖아. 다 누구나 닥치는 상황이고 병호도 분명히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더 이제 작년보다 올해 더 경험하게 될 거고 내년에 더 경험하게 될 거고 그래서 좀 아쉬워 형도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 너를 좀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없다는 게 근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형 전화를 했잖아 근데 형도 너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마 정우도 똑같아 형은 정우한테 야 형은 그래도 너랑 야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라고 얘기했거든 왜 그러냐면 정우는 앞으로 되게 큰 선수가 될 선수잖아 근데 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아, 병우는 잘하기 시작하면 정말 잘할 텐데 근데 이제 너가 우리 팀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너가 시작이었잖아 그렇죠 그 너 그 잘하는 모습 진짜 야구를 다 씹어먹던 모습을 봤을 때 너라는 선수와 형이 또 같이를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형도 되게 영광이었거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들 너무 좋은 선수들이랑 야구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형이 너무 고마웠어 보면은 맞아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진짜 한 팀에서 다들 즐겁게 했다 진짜 너무 형 어떻게 보면 고생도 했지만 너무 재밌게 했던 거 같아 아무래도 뭐 하여튼 뭐 얘기를 고맙고 저기 우린 나중에 한번 보자 밖에서 그래요 나도 04년도 신인왕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야 형 좀 전에 16년도 신인왕이랑 전화니까요 아 그래요? 아 재영이 저를 응원해 주셨던 팬들 진짜 너무 감사했고 히어로즈 팀을 계속 응원해 주셨던 모든 팬들한테 감사하고 제가 있을 때 어쨌든 우승을 못했잖아요 히어로즈 팀이 우승할 때까지 또 저도 옆에서 응원을 할 거고 팬분들하고 똑같이 응원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선수 생활하는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그래도 같이 저도 이제 응원을 해야 되니까 같이 이제 끝까지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응원도 좋고 질타도 좋고 다 모든 게 저는 다 우리 팀한테 애정이 있으니까는 하는 소린 것 같아요. 그래서
그분들이 계속 응원해 주시다 보면 언젠가 또 우승하겠죠? 저 후배들도 제가 선수 생활 하는 동안 다 잘 챙겨주고 저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또 후배들이 또 후배들도 이제 또 선배가 되고 또 후배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더 좋은 팀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이 정도?